저기요, 여기가 IT 고수를 제보하는 곳이 맞나요? 네, 맞는데요. 누구세요? 한 달 전에 갯벌에서 IT 고수를 찾아오라고 협박받았던 소쿠리남입니다. 아, 소쿠리남이시구나. 근데 왜 밥통을 들고 오셨어요? 소쿠리를 들고 오셔야지. 고수 찾으셨어요? 네, 찾아왔습니다. 어디서 찾으셨어요? 고수는 우리 주변에 있더라고요. 아, 오늘 같이 오셨어요? 내 얘기하는 거야? IT 무림의 고수를 찾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수자켓 송입니다. 방금 전에 고수님의 얼굴을 살짝 엿보았는데요.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보안 관련 MVP이신 것 같은데 이번 주 팁도 역시 보안 관련된 필살기라고 합니다.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보안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체크해야 할 사항도 많고 챙겨야 할 사항도 많다고 들었는데요. 이번 주 필살기는 그런 보안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한 뷰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팁이라고 합니다. 지금 바로 같이 만나보시죠. 박찬님께서 제보해주신 MBSA는 현재 2.2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.com에서 MBSA 2.2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.2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용하실 플랫폼의 비트수에 맞게 64비트, 32비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화면과 같은 모습의 MBSA가 실행이 됩니다. 여기서는 한 대의 컴퓨터 또는 다수의 컴퓨터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리포트를 확인하는 형태로도 쓰실 수가 있죠. 그럼 일단 스캐너 컴퓨터라고 해서 한 대의 컴퓨터만 확인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기본적인 컴퓨터 정보를 입력하시고요. 그 다음에 체크 사항에서 첫 번째로는 윈도우즈의 관리자에 관련된 취약점 체크, 그 다음에 컴퓨터의 패스워드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체크, IIS에 대한 체크, SQL 서버에 대한 체크, 그 다음에 보안 업데이트에 대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. 여기서 스타트 스캔을 누르기만 하면 마이크로소프트.com에서 현재 최신의 시큐리티 업데이트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컴퓨터에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럼 이 확인이 끝나게 되면은 현재 컴퓨터에 여러 가지 보안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보안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요. 여기서 녹색으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노란색으로 나오는 것은 경고입니다. 그래서 체크를 뭔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은 정보란 뜻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이용해서 그 여러 대의 인프라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. 기본적으로 현재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로서 손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번 주 고수로 선정되신 분은 박찬 시큐리티 MVP이십니다. 그 이번 주 고수님께서 전해주신 필살기를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인프라의 기본 보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여기서 이 인프라는 한 대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도구를 실행할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최신 보안 정보가 다운로드 받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보안 역시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진 팁이었습니다. 오늘 이 필살기를 제보해주신 고수님은 직접 제보하신 것은 아니고 우리 소쿠리남이 저희한테 이 고수님을 제보해줘서 저희가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이 팁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그만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계시는 여러 고수님들을 추천해주심으로써 저희 고수를 찾습니다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주에도 이렇게 추천받은 고수와 함께 찾아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저희 고수를 찾습니다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